안녕하십니까. 우한장래 소부장입니다. 자, 상조 상품 가입해야 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상조 상품은 물가도 많이 올랐고, 거기에 비해 이제 상품이 새로 이제 측정이 되었습니다. 자, 최하 500만원부터 많게는 1000만원. 상품이 한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500만원, 700만원, 뭐, 1000만원. 요래 있는데, 500만원짜리 상품을 처음에 가입을 할때다 해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잘 모르니까 다 되겠다 해가 가입을 했는데, 막상 상이 발생해가지고 전화를 해서 장례지도사가 와서 상품 설명을 하면은, 이 상품은 이제 가입 당시에 최저가고, 요거보다 수위가 더 좋은 게 있고, 뭐, 리무진이 더 좋고, 뭐, 추가를 하다 보면은, 위에 상품을 가입을 하라 합니다. 자, 업그레이드를 하라는 거지요. 자, 500에서 800만 원짜리 상품으로. 상조 처음에는 500만 원이면 다될 것처럼 했는데, 막상 장례가 발생해서, 장례 지도사가 오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슬픔이 말로 표현이 되겠습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능력만큼 해주고 싶은 게 자식된 도리입니다. 요것을 이용을 해서 수위가 어떻고 뭐 다음 상품이 어떻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자식된 도리로서 위의 상품으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러면 800만 원이 됩니다. 자, 장례 상조만 800만 원이고, 그리고 장례식장 비용 또 음식 비용 요라 하면은 1300에서 1500만 원이 나옵니다. 이게 장례 비용입니다. 현 실태입니다. 그런데 장례라는 거는 딱 일정하게 공장에서 뭐 차를 찍어내듯이 찍어내는 게 아니고, 집안마다 뭐 식구가 틀리고 종교가 틀리고 뭐 그리고 화장 매장이 틀리고 그리고 돌아가는 시간이 틀립니다. 이 시간은 뭐냐 하면은, 오늘 밤에 늦게 뭐 10시, 11시에 돌아가셨다 하면은, 오늘은 도우미 쓸 필요가 없고, 내일 하루만 도우미를 쓰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일찍 돌아가셨다 하면은, 오늘 내일 이틀 도우미를 써야 됩니다. 이런 데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복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시집 안간 딸만 하나 있다. 그러면 상복은 한 벌만 입으면 됩니다, 여자. 근데 상조는 안 쓴다 해가지고 금액을 빼주는 게 아니고, 권리 포기로 들어갑니다. 권리 포기. 안 쓰든 쓰든 상품 그대로 금액을 다 받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상조 가입보다는 뭐 저희 같은 이제 개인 회사, 이런 데하고 상조, 그리고 뭐 장례식장, 뭐 기타 등등 아시는데 가격을 비교해보는 게 제일 현명하다 생각을 합니다. 자, 장의사들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장례는 소를 팔아서 오더라도 장례는 친다는 생각으로 봐주는 게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눈티 때리려고 하고 뭐돈 벌어 가려고 하지, 저희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청렴 결백하게 장례를 하는 데가 없을 겁니다. 저희는 가격 비교 환영합니다. 제발 전화 한 통으로 작게는 1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까지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상조 상품 이래도 가입하시겠습니까?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격 비교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한장래 소부장이었습니다. 구독, 팔로우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